어디야? 어디야 내 새끼? 말 몰라. 부자 앤자! 부자 앤자! 우리 삼촌이 공부를 해, 책을 보고.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래. 저기요, 진짜 죄송한데 차비 정도 빌려줄 수 있어요? 잠깐만요. 결국은 동석 씨가 날 사랑하게 될 거라고 난 자신 있다고. 우리 아빠가 10억이나 드는 돈은 천천히 왜... 하나씩 빼주구만. 어떤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지. 그동안 다리 밑에 버려졌던 자기들을 먹여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라고요. 괜히 자기들 찾는다고 애쓰지 말래요. 내 새끼라서 그런가? 친엄마도 갖다 버리는 쓰레기 같은 놈 새끼들이라서. 그래서 그러나!